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 이번에는 유닛 15, 유닛 15에 이번에는 프랙티스 1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이것도 역시나 어려운 내용 아니야. 자, As Liz Handler watched her daughter Barbara growing up during the 1950s. 자, 여기서 as는 뭐뭐 할때 정도의 의미로 보면 되겠지. 자, 루스 핸들러가 봤어. 그녀의 딸 바바라가 growing up 하는 거를 봤대. 자, 이거 알지, 얘들아? 목적보 ing 형태에 누구랑 같이 연결해서 가야겠어? 지각동사 다음에 나오는 목적보 ing 형태. 자, 그녀의 딸인 바바라가 성장해 가는 것을 봤을 때, 언제? 1950년도에. 50년대에 그녀는 알아차렸습니다. 뭐를 알아차렸는데? She and her friend, 그녀와 그녀의 친구들이 seem 뭐뭐인 듯 보인다는 것을 알아챈다. 뭐인 듯 알아챘냐? More interested. 자, 일단 ED 형태 형용사 나왔다는 거. 자, 그녀와 그녀의 친구가 더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아챘는데, 뭐에 관심을 더 갖느냐? Playing with adult doll. 성인용 인형을 가지고 노는데 더 관심을 갖더라는 거야. 뭐 하는 거보다? With the traditional baby versions. 전통적인 아기 버전의 인형을 갖고 놀기보다는 어른 인형을 가지고 노는 것을 더 흥미로워 하더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지. 알아차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막 애들들 콩순이 인형 가지고 노는 건 재미없다는 얘기야. 또 이렇게 어른 모습 나오는 그러한 인형들 가지고 노는 걸더 좋아했대. 자, unfortunately, 불행히도 the only grown-up dolls available at the time. 자, 그 당시에 사용 가능했던 유일한 성인용 인형은, 어른 인형들은 were made of 뭐뭐로 만들어졌는데, 카드보드지로 만들어졌었대. 자, Dars 복수, were 복수 수일치되고 있네. 그러니까 성인 모습의 인형은 그다지 뭐 이렇게 좋은 재질은 아니었단 얘기야. 형편없었단 얘기야, 그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루스 became convinced. 자, 루스는 convinced 했대. convinced 했다는 얘기는 뭐 했단 얘기야? 확신했단 얘기야. 뭐를 확신했느냐? A three-dimensional alternative. 디멘션이란 단어 알지? 차원이란 얘기라고. 3차원 대체품이. 여기서 3차원 대체품이라는 것은 요 카드보드로 만든 성인 인형, 이거를 3차원으로 대체를 하면은 우드비 뭐뭐일 거라고, 커머셜 세스 하니까 상업적으로 성공할 거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카드보드가 뭐냐면은 종이의 일종이야. 그러니까 어른용 인형은 이런 식으로 종이 재질의 인형이었는데, 이거를 우리 입체, 3차원, 입체 인형으로 만들면 이거 대박 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대, 확신을 했었대. 자, 그러다 보니까 she took her idea. 그녀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어디로 가져갔느냐? The board of metal. 자, metal이라는 건 회사 이름이야. 그리고 metal이라는 회사의 이사회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 metal이라는 회사는 뭔데? 이러한 회사야. 금수저야. The company. 회사인데, she and her husband established. 그녀와 그녀의 남편이 설립한 회사인 메텔의 이사진에게로 이 생각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이사회에서는, 아, 이 아이디어는 was rejected. 거절당했습니다. as 뭐뭐이기 때문에, 뭐이기 때문에 being too risky. 너무 위험하고 비싸기 때문에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성이 너무 높아. 이게 히트를 칠지 안 칠지도 모르는데 여기다가 돈을 쏟아부을 수도 없고, 그리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안 되겠네요. 이렇게 됐대. 자, the executives only decide to back Reese's hunch. 자, executives 하면은 이게 경영진이라는 의미거든. 자, 경영진들은 only decide, 결국 결심하게 되었는데, 뭐 하기로 결심했느냐? 요 back 동사야. 지지하다. 자, 결국 루스의 헌치 예감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대. 당연히 설립했는데, 회사를 설립하셨는데 지지 안 하면 어쩔 거야? 대신에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럼 경영진들이 왜 결국에는
그 루스의 예감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느냐? 뭐 했을 때 she returned 그녀가 여행에서 돌아왔는데 어디로의 여행이냐? 스위스로의 여행으로 여행에서 돌아왔는데 with 하니까 무엇 무엇을 가지고 돌아왔대. 뭐를 가지고? 그 어른이녀. 이름이 뭐? 릴리. 라고 릴리라고 불리는 어른 인형을 가지고 스위스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경영진들은 결국 루스의 예감을 지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야 얘들아, 나 스위스 여행 갔고 진짜로 이거 만들어 왔어. 봐봐, 이거 어른 인형 짱이야 안 짱이야? 짱이지. 그런 다음에 경영진들이 오 이거 진짜 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됐단 얘기야. 얘 이름은 릴리야. 짱이 안 짱이야? 이렇게 됐단 얘기야. 자, 루스스 다. 자, 그 루스의 인형은 went into production,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was named, 이름이 지어졌는데 어, 한 번쯤은 들어봤고 어렸을 때 한 번쯤은 사봤던 그 인형, 바로 바비라는 이름이 지어졌대. 그 왜 바비라고 이름 지었느냐? In honor of her daughter, 그녀의 딸을 기념해서 바비라고 지어졌습니다. 아니, 선생님, 자기 딸 기념하는 거랑 무슨 상관 있죠? 아까 이름이 뭐라 했어? 바바라라 했잖아. 그 바바라의 애칭이 바비였나 보지라고 그 이름을 따서 바비라고 이름 지어졌습니다. 자, 바비는 unveil, unveil 하면 공개하다야. was unveiled 했으니까 수정 형태로 공개되었습니다. 1959년 뉴욕에서 있었던 미국 장난감 박람회에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 매트는 팔았습니다. 35만 1000개의 바비 인형을 한 해에 팔았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이 바비 인형은 아직도 계속해서 나오지. 너희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바비 인형 하니까 생각나는데, 선생님 어렸을 때는 최고의 장난감이 뭐였게? 지금도 최고의 장난감이 뭐니 얘들아? 장난감의 바이블. 레고. 그렇지, 레고. 아, 예전엔 진짜 레고는 있는 집 애들들이 가져놓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제 레고보다는 흙 가지고 놀고 막 이랬었는데, 없는 집, 흙수저. 그런데 그 레고, 그래서 그게 한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애들, 우리 애들한테 막 레고 같은 거 많이 사줘. 그리고 개인적으로 중학교 때 나이키를 입고 싶은데 나이키가 너무 비싸. 진짜 나이키는 내 생각에 나이키는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뭐 구찌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최고의 브랜드였어. 그러다 보니까 나이 먹은 다음에도 나이키를 그렇게 좋아하게 되더라고. 지금 봐봐. 이 안에 하여튼 나이키가 신발. 하여튼 지금은 없는데 나이키가 정말 선생님 나이키 되게 막 진짜 정말 나이키 정말 많이 사랑하고 공교롭게도 나이키가 없네 씨. 이런 놈 아닌데 어쨌든 하여튼 그런데 바비인형 이럴 수가 나이키가 하나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자 그러면 한번 중요 부분 체크해서 가보도록 하자. 자 일단 growing ing 형태 보고 가도록 하자. 요 growing 나와도 되지만 뭐 grow 형태 나와가고 목적어 원형 형태 가져가도 크게 상관없겠지. 자 그다음에 접속사대 그다음에 during 뒤에 동사 없는 명사 구 형태 나온다는 거. 그리고 뭐뭐에 관심 있는 할때 interested 형태 뭐 초딩 같지만 그래도 좀 알아두자. 자, 그 다음에 몸으로 만들어졌다 할때 be made of 형태로 나오고 얘도 역시나 접속사네. 그 다음에 여기서 that 나와 있는데 요 that은 당연히 목적격 관계대 명사야. 뒤에 보면 establish라고 무엇 무엇을 설립하다라는 타동사 나와 있는데 타동사 뒤에 목적 안 나와 있는 거 보이지? 그 다음에 그녀의 아이디어가 거절되고 거부된 거니까 수동 형태로 나와 있고 요 빙도 당연히 분사 구문 형태로 나와 있다라고 보면 돼. 그 다음에 decide 다음에는 to 부정사 형태로 목적어 붙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지어졌다라고 수동 형태로 가고 뭐뭐라고 불리는 해서 역시나 과거분사 형용사 형태로도 나와 있네. 그 다음에 공개하다의 수동 형태 공개되다라는 표현 뭐이 정도만 보면 될것 같고 그렇게 어렵거나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어.